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초대 공수처장에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판사 출신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동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큰 폭의 청와대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내각과 청와대 동시 개편 집중 분석합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대거 이송된 청송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의 휴직과 사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수용자들의 공격적 행동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LG 세이커스 선수와 코치들 6명이 지침을 어기고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5명 이상 집합 금지, 방역 지침을 어긴 건데 프로스포츠 동료들을 배려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지기 직전 측근에게 이 파고는 넘기기 힘들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 전 시장 측에 성추행 사건 정황을 전한 인물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며 전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도 1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눈코 뜰 새 없는 자가격리 현장 관리팀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한해 마무리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가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각 발표 직후엔 이 청와대 핵심 참모 3명의 동반 사의 표명도 공개했습니다. 1년 내내 이어졌던 이 추미애 윤석열 갈등을 올해 안에 털고 이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평가입니다. 이 초대 공수처장으로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 이 추미애 장관 후임으로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는데요. 이 두 사람 모두 판사 출신으로 다시 한번 검찰 개혁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개각 소식부터 강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로 판사 출신을 낙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울지법 판사와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 특별수사관, 변호사 등을 거쳤습니다. 사법연수원 21기로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두 기수 위입니다. 청와대는 다음 주 중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 절차 이후 최종 임명됩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을 교체하는 개각도 단행했습니다. 추 장관 후임에는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검찰 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 의원은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법무특보로 정계에 입문해 노무현 대통령 법무비서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3선 의원으로 그동안 검찰개혁에 앞장서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함께 환경부 장관과 국가보훈처장도 교체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에는 3선 의원인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추 장관만 교체할 경우 경질성 인사로 비칠 수 있어 소폭 개각 형식을 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이기도 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 공수처는 이 말 그대로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 검사까지 이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수사하게 되는 막강한 권력기관입니다. 그 초대 수장으로 낙점된 김진욱 후보자, 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이 청와대는 다양한 법조 경력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물로 이 정치적 중립 시비를 피했다는 평가, 이 수사 경험이 없는 정권의 꼭두각시라는 야당 비판이 공존하는데요. 이런 논란 때문일까요? 이 본인도 취임 직후 기대와 걱정을 다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5년 판사에 임명된 김진우 공수처장 후보자는 3년 만에 법복을 벗고 변호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경력을 쌓았고 2010년 헌법재판소로 옮긴 뒤에는 헌법연구관과 헌재소장 비서실장 등을 지냈습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다양한 경력을 가진 만큼 전문성과 균형감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을 이끌고 고위공직자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기엔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 때 수사관으로 일한 게 수사 경력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 그리고 또 걱정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국민의 검증, 인사청문회 준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초대 공수처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초대 공수장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함으로 공수처를 이끌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했던 점 등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정권을 위해 맞춤 제작된 공수처장을 선택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이후 새로운 방패막이 꼭두각시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지명된 후보자인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철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콤비로 일했던 친문 핵심 인사입니다. 문 대통령이 든든한 동지라고 부를 정도인데요. 내정 발표 후 그의 일성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였습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답변을 미뤘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관계에 대한 관심에 대해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후보자는 여권 내 대표적인 친노 친문 인사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습니다. 문재인 민정수석 일어서 보세요. 저 박범계 비서관 한번 서보세요. 외부 인사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외부 인사입니다. 박범계 아주 든든한 저의 동지입니다. 우리 당 내에서도 최고의 분을 동기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형이라 부를 정도로 가까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나를 세워왔습니다.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법원 행정처장에게 예산 관련 질의를 하다 갑질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절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게. 네.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갑질에 편가르기를 해온 후보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조국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5선 중진 당대표 출신을 투입한 게 지난 1월이었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은 그 이후 1년 내내 뉴스의 중심에 섰었지요. 후임이 발표된 오늘 이 추 장관은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윤석열 총장 징계 집행정지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윤석열로 시작해 윤석열로 끝나버린 추 장관의 1년을 최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후임 법무부 장관 인사가 발표된 날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했습니다. 추 장관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법원의 윤 총장 징계정지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논리라며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서는 무릎이 해지도록 닦는 길은 결코 멈춤이 없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이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의 윤 총장과 검찰 비판은 1년 전 임명장을 받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명의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추 장관은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윤 총장 측근을 인사 조치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인사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이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 명을 거역한 게 아니라 인사 의견을 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에는 윤 총장에 대한 첫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깨고 있는 검찰총장을 문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출석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이다. 상급자이다. 맞습니다. 지난달에는 결국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 두 사람 사이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사사건건 충돌해온 추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게 됐지만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추미애 윤석열 갈등은 청와대 개편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개각과 별도로 청와대 참모진들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 청와대 투톱뿐 아니라 취임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민정수석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희한성 기자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사표를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백신 늑장 도입 논란과 검찰과의 갈등에 따른 사실상 경질성 인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종호 민정수석 사의 표명에 대해 검찰 개혁 과정에서 있었던 혼란에 대해 주무수석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사람의 사표는 다음 주 중 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표 수리 문제를 포함해 후임 문제를 연휴를 지내며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 사람을 포함해 큰 폭의 청와대 개편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 8월에도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자 논란 등으로 사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오늘 인사가 많았는데요. 정치부 강병규 기자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각과 청와대 인사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오늘 공수처장, 장관, 청와대 하루에 세 번 인사를 발표했어요. 배경이 뭘까요? 네, 논란이 되는 것은 2020년에 다 털어버리고 보궐선거가 있는 내년에는 반등을 해보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여권의 비판적인 이슈가 추미애 윤석열 갈등과 백신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인사로 어느 정도 일단락 짓고 넘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추미애 윤석열 갈등은 4개월밖에 안 된 김종호 민정수석의 사의와 박범계 후임 법무장관 후보자 내정,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백신 늑장 도입 논란은 책임자인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로 일정 부분 잠재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중에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의 경우에 사의 표명이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는데 아직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엔 진짜 바뀌는 겁니까? 네, 노영민 비서실장 교체설은 오래전부터 나왔었는데요. 정식으로 사의를 표명한 건 지난 8월입니다. 자신의 다주택을 포함해 부동산 관련 논란이 일자 비서실 수석 전원과 함께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이후에도 언론에는 종종 사의 표명 기사가 나왔지만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말뿐이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네.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후임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다음 달 초에는 교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임에는 우윤근 전 주러대사, 유은혜 사회부총리,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동안 말 많았던 이 공수처 초대 처장이 이제 드디어 지명이 됐습니다. 이 공수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네, 여권의 구상은 1월 중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2월에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등 최대 65명을 임명해서 본격적 활동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겠다고는 하는데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2월에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 이제 1호 수사가 뭘 거냐, 이게 공수처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텐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은 윤석열 총장이 수사 대상에 오르느냐일 텐데요. 당장 수사 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 총장을 바로 수사 대상에 올리면 공수처가 윤 총장을 겨냥한 거라는 야당의 주장을 입증해 보인 꼴이 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검사들, 특히 윤 총장 측근 관련 사안들을 수사 대상 1호에 올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공수처 외에도 민주당은 이 검찰개혁 시즌2라면서 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는데 이 검찰은 그럼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도록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건데요. 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공수처에게 힘을 몰아주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공수처 출범과 윤석열 징계가 여권의 공세 카드였다면 내년에는 법 개정을 통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핵심 공격 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강병규 기자였습니다. 오늘 코로나 관련 뉴스는 구치소 집단 감염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전수조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밤사이 동부구치소에서 27명의 추가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교정당국은 뒤늦게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를 전국 곳곳으로 나누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구치소 현장 모습부터 공태현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수용자들을 태운 호선버스가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수용자들을 태운 버스가 향한 곳은 강원 속초시에 있는 강원북구 교도소.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130여 명을 옮긴 겁니다. 지난 27일 3차 전수검사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수용자 중 2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792명으로 늘었습니다. 동부구치소를 포함한 전국 구치소나 교정시설에서는 직원과 수용자 8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지난 23일 동부구치소에서 서울 남부교도소와 강원 북부교도소로 이송한 수용자 중에선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에서 이송한 수용자들로 인해 기존 수용자들이 추가로 확진될 가능성은 낮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도 거의 접촉 확진자에 준해서 1인 1실로 조치가 이제 법무부는 밀접 접촉 등 우려가 없고 음성 판정을 받은 일부 수용자는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홍거실에서 생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직원 400명과 수용자 1,600명 등 총 2,000명을 상대로 4차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대규모 확진을 이어갈지 아니면 확산세가 꺾일지 내일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어제는 300명 넘는 확진자들이 경북 청송에 있는 교도소로 먼저 옮겨졌죠. 일부 수용자들의 위협으로 교도관들이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도관들끼리 살아서 보자고 인사할 정도고 육아휴직과 퇴직을 신청하는 사람도 잇따릅니다. 김민곤 기자가 내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 수용자 345명이 갑자기 이송되면서 경북 북부 제2교도소, 일명 청송교도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존 수용자들이 교도소를 떠나면서 일부러 방을 어지럽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뭐 술을 빨아놓고 동부구치소에서 옮겨온 일부 수용자는 교도관에게 난동을 부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좀 잘 안 따라오는 것 같아요. 침 이제 막 뱉으려고 하고 당진목 찢으려고 이제 손 잡아가지고. 사흘을 내일 일하면 교도관도 근처 숙소에서 14일을 격리해야 하는 상황.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사표를 쓰는 교도관이 10명 가까이 됩니다. 뭐 아무래도 친구라고 뭐 다들 뭐 근무하기 싫어하고 근데 이거는 뭐 누구나 교도관이라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 이 상황이면 교도관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교도관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는 방호복이 부족하니 아껴 입으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살아서 봅시다 이 얘기를 해요. 각자 고생 잘 하라고 사람 표정만 보면 다 알았어. 불안한 상황에도 자리를 지키는 교도관들은 사명감에 버티고 있다고 말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렇게 8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온 서울 동부구치소. 국가 중요시설로 특별 관리하는 곳이라 더 기가 막히죠.
전수검사도 늦었고 내부 수용자들은 의심 환자들과 격리도 잘 되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데 이런 문제 제기들에 대한 법무부의 해명은 예산이 부족했다. 그리고 서울시 탓이었다는 겁니다. 일은 커질 대로 커졌는데 책임부터 떠넘기는 모습. 시청자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이어서 최주현 기자입니다. 늑장 전수검사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가 내놓은 해명은 서울시가 결정을 미뤘다는 겁니다. 근거는 지난 14일 서울시와 송파구청, 수도권 질병대응센터가 가진 회의였습니다. 지난달 27일 직원 확진에 이어 이날 처음 수용자도 확진되자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겁니다. 법무부는 전수검사를 제안했지만 서울시와 송파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가 자체 예산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긴 곤란했다고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서울시가 방역 방향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환자 발생 양상이라든지 네, 그다음 종사자, 그다음 종사자들에서 나타나는 추가 확진자 이런 양상들을 고려를 해서 추이를 이제 보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 법무부가 예산 부담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집단 발병 시 국가가 무료로 검사를 해준다며 네 차례 이뤄진 전수검사도 모두 국가 비용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내일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원인과 대응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어제 채널A는 요양병원에서 눈물겨운 사투를 보내는 의료진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요양병원 밖에는 가족을 만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환자 가족들이 모여듭니다. 부모에게 꼭 전해달라는 택배도 가득 쌓였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신 방호복을 입은 요양병원 직원이 출입구 앞에 놓인 상자를 확인합니다. 선생님, 그 혹시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가족분들이 집에서 보내신 것 같아요. 격리된 환자와 의료진을 위해 가족들이 간식을 보낸 겁니다. 지난 15일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간 이후 환자 70명과 병원 관계자 150여 명은 외부와 단절됐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직접 병원을 찾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80대 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릴 수 없어 따뜻한 담요로 마음을 대신합니다. 병원 앞은 가족들이 보내는 택배로 가득 찼습니다. 택배 상자 하나하나에 모두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되는 마음에 시키는 생필품이 무엇도 그런 배달 물품이 많은 것 같아요. 의료진들은 쌓여가는 택배 상자가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환자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택배 발송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이게 전시나 마찬가지예요. 택배가 좀 안 오면 다른 이 환자들을 돌보는 이런 일이라도 할 텐데 그게 이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좀 힘들어요. 그래서 택배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병원에 갇힌 환자와 의료진, 먼발치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가족들 모두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냥 엄마는 그냥 내 걱정하지 마 이 얘기만 하시죠. 그 얘기를 들으면 죄송하죠 사실은.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프로농구 LG 세이커스 선수와 코치들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어기고 술자리를 갖는 모습이 시청자 제보로 포착됐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프로농구 리그 전체에 누를 끼치진 않을까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홍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술집. 건장한 체격의 남성 6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LG 세이커스 선수와 코치들입니다. 이들은 다닥다닥 붙어앉아 1시간가량 술을 마셨습니다. 창원에선 지난 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 중이었습니다. 선수들과 코치들이 술자리를 가진 술집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이를 위반한 업주와 이용자는 벌금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아무리 연말이라 하지만 그래도 뭐 먹는 일 하겠는데 또 5인 이상도 법을 어겼잖아. 구단은 방역수칙을 어긴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최근 연패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상황에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 식사를 하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관련 교육 등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예 못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단 차원에서 좀 프로농구에선 지난 25일 한 선수가 고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여 당일 경기가 취소되는 등 가슴을 졸이는 상황. 일부 선수와 코칭 스태프의 흐트러진 태도가 리그 전체에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호입니다. 국내에서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2명 추가돼 총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영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해제 직전 심정지로 숨진 80대 남성에게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6일 사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추가 조사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함께 입국했던 가족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변이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문제는 지난 8일 먼저 입국한 또 다른 가족입니다. 입국 당시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자가 격리가 끝나 마트나 미용실 등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나중에 입국한 다른 가족들과 같은 집에서 생활하다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했다면 지역사회에 이미 전파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국에서 출발해 두바이를 거쳐 지난 24일 한국에 입국한 20대 여성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장 유전체 검사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달 영국에서 입국한 7명 가운데 5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경유 입국자의 경우 출발지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워 검역에도 사각지대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와의 전쟁, 확진자가 줄지 않다 보니 자가격리 대상자는 이미 만 명을 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세상과 분리된 격리자들을 최전방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권솔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보건소 보호물품인데요. 가지고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14일간 외부와 단절한 채 생활해야 하는 자가 격리 기간.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기간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묵묵히 돕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현장으로 갑니다. 빈 상자가 순식간에 가득 찹니다. 자가 격리자에게 지급되는 구호 물품입니다. 외국인이 쌀이 추가로 들어가고 이제 네. 외국인은 콩나물이 이제 여덟 개가 들어가. 직접 들어보니 묵직합니다. 아니, 와, 이거 무게가 몇 킬로가 돼요? 10킬로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시청과 계약을 맺고 구호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 업체는 매일 오전 11시 마트로가 트럭 가득 상자를 실습니다. 숫자 카운트 다 하신 거죠? 이거 따로 구분하고요, 외국인요. 아파트에 도착한 뒤 대문 앞에 상자를 놓고 얼른 돌아섭니다. 대문을 하면 안 되니까요. 밖으로 나와서야 전화를 겁니다. 문 앞에 보면 박스 있어요. 가지고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오늘 기준 경기도 고양시의 자가격리자는 1,484명. 신규 자가격리자에겐 한 개의 구호물품 박스가 전달됩니다. 산 중턱에 계시는 분이, 그러니까 저희 내비가 전혀 안 나오는데 그런 데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난고 수가 많아요. 시청 공무원도 직접 배송에 나섭니다. 택배기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새. 낮에는 택배기사하고 야근할 때는 이제 공무원이고. 자가 격리자가 문 밖으로 나오려 하는 돌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선생님, 나오지 마세요. 최전방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게 격리자들만 모여있으니까. 제가 거기 가야 되니까.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죠. 오늘 기준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17,459명.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명 안팎이었던 10월 중순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시청 직원 대부분이 코로나19 관리 업무에 투입됐지만 자가 격리자가 늘면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너무 많아졌어요. 평상시에 한 4배 정도 자가 격리자가 증가돼가지고 그전에는 한 300건대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1200건이 넘어요. 보건소는 쉴 틈 없이 격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미국에서 오신 손님 맞죠? 위생체크랑 자가격리 통지서 받으셨을 거예요. 달력은 추가 근무 기록으로 빼곡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상관없이 저녁 9시나 10시 정도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절박한 자가격리자를 생각하면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에서 이제 이 수술을 못하니까 치료를 받고 싶은 목적으로 치료 오신 거예요, 정말. 근데 자가격리자를 안 받아줘요. 저희가 구걸을 하다시피 하죠.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 평범한 일상이 돌아올 날도 멀지 않았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현장 카메라 권솔입니다.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지기 직전 측근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이 박 전 시장이 피소된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검찰이 유출 의혹을 수사하면서 새로 나온 내용인데요. 이 사망 직전 24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로부터 성추행 관련 이야기를 들은 건 숨지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임특보가 시장님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돈다는데 아는 게 있냐고 묻자 박 전 시장은 그런 것 없다고 답했습니다. 임특보가 피해자를 언급하며 4월 성폭행 사건 이후 연락한 적 있냐고 물었을 때도 박 전 시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4월 사건은 서울시 비서실 소속 남자 직원이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건을 말합니다. 같은 날 밤 박 전 시장은 측근을 공관으로 불러 피해자와 4월 사건 이전에 문자를 주고받은 게 있다며 문제 삼으면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고한석 전 비서실장이 공관에 들렀고 박 전 시장은 피해자가 여성단체와 함께 뭘 하려는 것 같다며 공개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긴 뒤 공관을 나온 박 전 시장은 임특보에게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 전 실장과의 통화에서도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고 말한 뒤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습니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이 임특보를 통해 피소 가능성을 전해들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나 청와대, 검찰 관계자의 유출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그럼 고 박원순 전 시장에게 피해자의 고소 움직임을 전한 이 서울시 젠더특보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검찰 수사 결과 현역 국회의원이 귀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은 그 직전 여성단체 대표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조영민 기자입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한 건 7월 8일입니다. 이날은 피해자 측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경찰에 고소한 날로 통화는 고소장 접수 6시간 전에 이뤄졌습니다. 남 의원이 임특보에게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남 의원이 임특보와 통화하기 2분 전 여성단체 대표와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여성단체 대표는 임특보에게 여성단체가 피해자의 변호인과 접촉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얘기를 전해들은 임특보는 이날 밤 박 전 시장에게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남인순 의원으로부터 시장님 관련 불미스러운 소문이 돈단 전화를 받았다고 말한 겁니다. 앞서 남 의원은 피소 사실을 유출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피소 사실을 몰랐습니다. 피소 상황을 알려줬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은 남 의원이 임특보에게 연락한 시점이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인 만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훈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합의와 협의, 이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는 다르죠. 가려진 건 누굽니까? 네, 청와대와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입니다. 네, 어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CEO와 2천만 명분 백신 공급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네. 협의는 뭡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29일 모더나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식 보도자료 때문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인데요. 우리 정부와 백신 공급을 위한 논의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나는 합의가 아니라 협의라고 했다는 거죠. 네, 청와대와 모더나 측 입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설명을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에 2천만 명 분량인 4천만 도지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 4분기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모더나 측은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확인한다. 백신 공급에 대해서는 잠재적으로 할 수도 있다 등 확정적이지 않은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이 온도차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네.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또 모더나 보도자료 뒷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보도자료 내용이 약속된 것도 보장된 것도 아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확정되지도 않은 걸 발표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었는데요. 확인해 봤더니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와의 백신 공급 합의 보도자료에도 똑같은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보도자료 내용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것으로 보도자료에 관용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입니다. 뭐 그러니까 이 청와대 발표가 잘못됐던 건 아니었던 거네요. 네, 차이점은 청와대는 합의했다, 2분기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등 단정적인 표현을 한 반면 모더나는 가능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양식에 들어가는 문구일 뿐 그것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했는데요. 청와대가 올해 안에 모더나와 계약을 하겠다고 한 만큼 하루 이틀만 기다려보면 누구 말이 더 정확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겠네요.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파티룸 술판. 민주당 소속의 구의원이 파티룸에서 5인 모임을 하다 적발돼서 비판을 받고 있죠. 네,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채널A가 확보한 CCTV 영상을 보면 최우진 마포구 의원 일행은 밤 8시 50분쯤 이렇게 파티룸으로 들어갑니다. 저기 검은 옷 입은 누군가가 이제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가는데 네. 그 안에 음식물이 들어있을 걸로 이제 추정이 된다는 거죠. 네, 그 또 3시간쯤 뒤에는 보시는 것처럼 경찰에 적발돼서 파티룸을 나오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모임을 가진 5명은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파티룸 업주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의원이 모범은커녕 이 서울시 행정명령을 어긴 건 이 비판받아 마땅한 일일 것 같은데 네. 뭐라고 해명을 하나요? 네, 파티룸이 아니라 사무실인 줄 알았다.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적발 당시 최우진 구의원 일행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파티룸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부 사진을 봐도 사무실 일하기에는 다소 화려한 분위기입니다. 야당은 경솔한 행동이다. 즉각 사퇴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최우진 구의원이 누군지 이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네. 민주당 정청래 의원 보좌진 출신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는 정청래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기도 했습니다. 선거운동 하는데 기분 좋게 다녔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의원님한테는 모두 다 좋은 말씀만 해주시고 저도 옆에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같은 당 윤미향 의원이 와인 모임한 걸 이제 SNS에 올렸다가 당으로부터 이 엄중 경고를 받은 지 보름 밖에 안 됐거든요. 네. 네, 보고 느낀 게 없었던 걸까요? 오늘의 여랑야랑은 반성하길로 정해봤습니다. 국민들도 송년 파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참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제주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선원 7명이 실종됐습니다. 이틀째 실종자 수색이 진행 중인데 기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어선이 뒤집혀 있습니다. 구조 작업에 나선 해경 대원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제주항 인근 해상에서 39톤급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저녁 7시 44분쯤. 배에는 한국인 선원 4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 등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선원들과 전화 통화를 통해 선미에서 5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악천후가 문제였습니다. 당시 제주 전해상에 강풍과 풍랑특보가 발효된 상황. 거센 파도와 강한 비바람,
여기에 배 주변에 널린 어구들 탓에 구조대원들은 여러 차례 시도해도 선체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박은 표류하다 방파제에 좌초돼 침몰했고 선원 7명 모두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함선 5척과 천여 명을 투입해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선원들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높은 파도에 강한 눈보라까지 겹치면서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기상불량으로 인한 전복으로 추정되나 수색 구조가 완료된 이후 정확한 조사를 통해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고 해역 수온은 현재 16도까지 내려간 상황. 해경은 생존 가능한 골든타임을 최대 27시간을 보고 실종자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코로나 이전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였죠. 크로아티아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도시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욱한 흙먼지가 도시를 뒤덮고 건물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구조대가 잔해에 깔린 승용차에서 생존자들을 필사적으로 구출합니다. 규모 6.4의 지진이 크로아티아 중부 페트리냐시를 강타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시내 중심부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페트리냐 시장은 도시 절반이 날아갔다, 마치 히로시마 같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당국은 이재민을 수용할 500개의 막사를 설치했습니다. 인접국인 세르비아와 보스니아에서도 지진이 감지됐고 슬로베니아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이날 지진은 페트리냐 근처에서 5.2 규모 지진이 일어난 지 하루 만에 또 발생했습니다. 시장이 인터뷰를 하는 중에도 진동이 느껴져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크로아티아가 포함된 발칸 지역은 단층선에 위치해 여진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기성복 브랜드죠. 패션의 대중화를 이끈 세계적 거장 피에르 가르댕이 9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옷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내일의 세계를 위해 만든 옷이다. 피에르 가르댕의 철학은 그가 만든 의상 곳곳에 담겼습니다. 엉덩이 부분을 부풀린 기하학정 모양의 버블 드레스와 비틀즈가 입은 깃없는 수트는 모두 그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비닐과 금속 섬유로 패션의 우주시대도 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어려서 프랑스에 정착한 그는 14살 처음 실과 바늘을 잡습니다. 크리스찬 디오르 의상실에서 일하다 1950년대 맞춤복 일색이던 파리 패션계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기성복으로 혁신을 선보였습니다. 다양한 사업 분야를 넘나들더니 중국 자금성과 러시아의 붉은 광장까지 처음 진출했습니다. 구순의 나이에도 패션쇼를 열고 왕성한 활동을 벌이던 그는 98살의 나이로 프랑스의 병원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역사 강사 설민석 씨의 2010년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색이 칠해진 부분이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장인데 설 씨는 인용과 각주 표기에 소홀했다며 즉각 사과했죠. 가수 홍진영 씨의 2009년 석사 논문도 대학에서 표절로 판정하고 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논문 표절 기준이 뭔지 처벌도 가능한지 따져봅니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으로 표절을 규정합니다.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해 내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걸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쓰든 변형에 쓰든 출처 표시를 안 하면 표절이라는 거죠.
일부에서는 논문 표절 과거엔 관행이었다 주장도 있는데요. 부정행위 판단 시 윤리적 또 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논문을 쓴 시점도 고려되긴 합니다. 설 씨가 논문을 쓸 당시에 해당 대학 지침이 있었는지 찾아봤는데요. 2009년 제정된 연구윤리 지침이 있고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쓰면 표절에 해당한다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절도 형사처벌 대상일까요? 저작권법은 소설 또 시와 함께 논문도 저작물로 보는데요. 저작권 침해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단 판단 요건 까다롭습니다. 창작적 표현 형식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원 저작물의 존재를 알고 이용을 했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리 목적 상습이 아니라면 저작권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고 공소시효 7년인데요. 결론적으로 논란이 된 두 사람 모두 처벌 어렵습니다. 설 씨가 학위를 받은 대학 측은 위원회를 구성해 학위 취소 여부 등을 검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2020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뉴스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국내 7대 뉴스를 추려봤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4만 1천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원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아파트 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전국적으로는 4%, 서울은 14% 올랐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 아직 안 들었어요.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요란한 폭음과 함께 동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여자 배구 흥국생명이 김연경과 이재영, 이다영이 모두 출전했는데도 최하위팀에 졌습니다. 흥국생명의 위기 상황 염정원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야, 너 배구 처음 하니? 야, 이 두 번째 연결하는 거 하나도 안 가잖아. 공격까지. 박민희 감독의 호통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스파이크가 번번이 루스에게 막히던 김연경은 당황했는지 연이어 공격 범실을 기록합니다. 이재영은 블로킹 실점에 공까지 놓치더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토스 범실부터 멍하니 공을 놓치고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 이다영은 2세트부터 교체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결국 흥국생명은 최하위 현대건설에 패했습니다. 김연경과 이재영, 이다영이 모두 출전하고 도신 건 이번이 처음이라 그 위기의 충격이 남다릅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위기의 원인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어깨 부상으로 이탈한 루시아의 공백이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김연경이 인정했던 팀 내 불화의 여파.
마지막으로 이런 불안한 요소들이 쌓이면서 풀세트 접전이 이어지자 체력까지 고갈되고 있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생명은 이번 주말 라이벌로 손꼽히는 GS칼텍스와 맞붙습니다. 위기가 이어질지 반전의 기회가 될지 GS칼텍스와의 빅매치는 그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거침없는 축구 해설로 팬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했던 이영표가 이제 비평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섰는데요. 프로축구팀 최연소 대표이사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월드컵은 증명하는 자리예요. 축구 해설가 이영표는 직설적이었습니다. 축구계 현실에도 곧잘 목소리를 냈습니다. 비평가였던 이영표가 프로축구 강원FC 대표이사로 이제 비평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선배였던 이영표는 잉글랜드와 독일, 미국의 무대를 16년간 누비며 선진 구단의 운영법을 경험했습니다. 구단의 목표는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클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구를 잘하는 겁니다. 축구를 잘하는 것이 최고의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구인 출신 대표이사라 팀 운영에 시시콜콜 개입할 수 있다는 주변의 우려는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기를 출전한다든가 뭐 전술을 세운다든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가 전혀 단 0.1%도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설가 시절 프랑스의 월드컵 우승, 대표팀의 득점 선수를 정확히 예측해 점쟁이 문어라 불렸던 이영표 대표. 자기만의 축구 철학이 프로구단 운영에 어떤 시너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서해안 지역은 하루 사이에 순식간에 논세상이 됐습니다. 오늘 전남 영광군의 모습인데요. 이 지역은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서해안의 폭설벨트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모레까지 서해안 많은 곳에는 무려 20cm 이상, 제주 산지에는 무려 30cm 이상이 더 오겠고요. 충남 서해안과 호남에는 5에서 15cm가 더 오겠습니다. 동장군의 심술까지 계속됩니다. 영하 15도 안팎의 추위가 계속 이어지고 온종일 강한 바람에 보온용품은 필히 챙기셔야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이미 워낙 많은 눈이 온 데다가 추위까지 더해져서 빙판길이 비상인데요. 감속 운전하시고 한랭지랑과 동파 사고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새해 첫날에는 기온이 조금은 오르지만 계속해서 평년 기온 밑돌아 춥겠고요. 새해 초에도 강한 추위는 계속 머물겠습니다. 당분간은 미세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제부터 맨땅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권력을 감시할지 오히려 비호할지 아직 실체 없이 논란만 뜨겁죠. 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짓는 길은 명확합니다. 오늘 클로징은 여의도 효자동 쳐다보지 말고 법과 양심으로 직진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